지금 미국에서는 항암제, oncology shortage, 부족함이 아주 심합니다. 그래서 너무 이 약들의 모자람이 shortage가 심해서 의사들이 그 환자들을 어떤 환자들을 먼저 주고 나중에 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. 그래서 FDA에서는 다른 나라나 다른 그 제약회사에서 unapproved company에서 제약 oncology 약들을 수입하겠다. 그래서 그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Bristol Myers는 oncology 약을 만드는 중에서 탑입니다. 아마 이 크라이시스를 통해서 이 회사가 좀 잘 비즈니스가 잘 올라갈 거라는 예상이 나왔어요.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바이오텍 종 ETF는 XBI가 있죠. 그 중에 브루셜 마이어 그 엘로케이션이 많이 높아가고 있다. 주식적으로 봐서는 응거주춤하지만은 FDA에서 이 정도까지로 심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.